작가님, 우리나라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문대를 위한 입시 공부를 했다가 그리고 거기서 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좋은 직장, 거기서 또 교육이라는 것은 내 연봉을 높이는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일어나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작가님이 이러한 교육 현실 속에서 찾으신 답은 뭐예요? 네. 교육, 계속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교육이 진짜 뭐냐? 저는 그 단어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의 어원을 보면 에듀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틴어로 에두카티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게 밖으로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해주는 게 저는 교육이다. 그 단어의 개념을 보고 제가 그래 맞아 이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시대고 이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김영석 소장님의 그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에 보면 옛날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만학도 개념으로 썼는데 이제는 모두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평생 공부해야 되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고 할때 배움을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움을 지속하려면 호기심이 살아 있어야 되죠. 맞아. 호기심이 중요.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나의 정체성과 비전이 일단 진짜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배움의 과정이 나를 더 선명하게 완성해주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뭐, 한국,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보면 지식만 이렇게 계속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선행학습하게 하고, 조기 교육하게 하고,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면 숙제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공동체에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임을 줌으로 가졌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다 써서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뭘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아이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숙제 다 했니? 이 말을 엄마한테서 정말 듣기 싫대요. 예, 그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뭔가 했더니 엄마가 너랑 어떤 시간을 보내주면 네가 행복하겠니? 요런 얘기. 그리고 뭐하고 같이 놀아줄까? 요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말을 아이들은 원하는데 정작 엄마는 숙제 다 했어? 예, 그 얘기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왔던 엄마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숙제를 감시하는 감시 역할을 그니까요, 했으면. 그래서 그게 아이들의 어쩌면 지적 호기심을 오히려 더 무너뜨리고 있지 않나. 그게 현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하면 되죠. 저는 가정 안에서 정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빈니한이에게 정체성과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도 이 스튜디오 데리고 나온 이유도 어쩌면 정체성과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흔쾌히 함께 와준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또 체험 위주의 놀이 같은 프로젝트를 매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리큘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홈스쿨링에 특별한 커리큘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 불안한데. 불안함이 더 증폭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교육이라는 게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는 거라면 정말 어떤 틀에 매이지 않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시도하고 또 깨지고 또 일어나고 많은 그런 경험과 체험이 어렸을부터 주어진다면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짜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고유의 강점을 찾아가는 이 교육 환경을 가정 안에서부터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모토는 가정이 최고의 학교가 되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도 어원을 좀 찾아보니까 스콜레인데 이거는 교양을 쌓는 것 그리고 여가를 즐기는 것. 제가 이 어원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스쿨인데 그 어원이 교양을 쌓고 여가를 즐기는 건데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규빈이 규현이한테 6학년 학교 다닐 때 네. 내내 즐겨라, 네. 누려라, 네. 놀아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어원에 맞게끔 학교에서 네. 그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네. 최고의 멘토가 되는 부모와 함께 여가를 즐기면서 또 교양을 쌓고 네. 견문을 넓혀 나가는 즐거운 네.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찾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녀 교육은 사실 어머니들이 보통 주도권을 쥐고 있거든요. 네. 아내분하고는 이게 처음부터 뜻이 잘 맞았나요? 완전 반대였었죠. 뭐 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제 아내는 소위 말하는 엄친 딸이었어요. 네, 네, 네. 수석 네. 입학을 하고 수석 졸업을 네.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빈야니가 어렸을 때 네. 엄청나게 영어를 막 암기시키고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켜봤어요. 네, 네. 저 사람의 어떤 선택과 어떤 네. 그런 의견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점점 그 제가 예상했던 그런 네. 부작용들이 막 그쵸, 나오면서 그쵸, 네. 비니가 얼굴에 미소를 잃기 시작하고 네. 아니 5살, 6살짜리 애를 저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시키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제가 좀 임계점을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자기가 네. 그러다가 복수당해 네. 복수당하니까 네, 네. 제 중학생만 되면 네. 자기는 이제 휘둘릴 거야. 그래서 교육의 어떤 판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네. 있어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네. 지금은 뭐 며칠 전에도 얘기를 하죠. 우리 너무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고등학생 두 네. 아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을까 네. 스스로 하고 그쵸. 또 가족 간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날마다 웃으면서 그쵸. 대화하고 네. 또 역량도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적인 기대감도 있고 네. 또 선한 역량도 나누고 예절도 네. 바르고 네. 신앙심도 좋고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네. 제 주사는 살짝 떠봤어요. 네.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거 잘했지 그래요. 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저희 안에서도 많이 네. 갈등이 있었어요. 그 책에 나온 그 3대 4대 3의 법칙으로 네. 성장하기 이건 네. 뭐 무슨 얘기인가요? 뭐 행복하고 건강한 네. 삶에도 일정한 법칙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네.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서 네. 질문을 던져서 네. 오랜 연구를 해온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네. 저도 진짜 인생은 인간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게 3대 4대 3 법칙은 네. 인간관계를 다루는 심리학 법칙이라고 해요. 이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네. 어떤 무리에서든 네.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3명은 무조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4명은 네. 내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네. 사람,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네. 내가 뭘 해도 나를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 이게 제가 왜 절실히 피부로 느꼈었냐면 교회 안에서 저는 공동체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중간 리더십 역할도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네. 목회자가 나쁜 짓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네. 희한하게도 저를 엄청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한 3 정도 있고요. 제가 뭘 해도 관심 없는 분이 4 정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제가 뭘 해도 오해하거나 뭐 자기의 어떤 기준이 안 맞아서 네. 저를 불편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빙의한이에게 좀 잘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네. 아빠 인생처럼 너희들도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텐데 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네. 이 법칙을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상처를 좀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자주 앉아서 얘기를 해줬어요. 3대 4대 3 법칙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네. 하면서 유재석 씨 네. 얘도 많이 들어줬죠. 유재석 씨가 정말 선한 분이신데 네. 이유 없이 유재석을 싫어하는 그쵸. 사람도 있다라는 네, 그렇죠. 거 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세상을 바라보는 너희 눈도 네. 이 3, 4, 3 법칙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시더 언신 해라. 네. 예, 시더 언신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네. 능력을 좀 네. 가져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 관계나 사건 네. 속에는 사실이 있고 그 사실 너머에는 진실이 있고 네. 진실 너머에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잘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홈스쿨링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 가르치는 거 학습 뭐 요즘 뭐 대안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인터넷도 되니까 뭐 그렇다 치자. 근데 또래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사람 관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 고민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사회성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네. 자기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질문으로 저한테 네. 제일 많이 던지는 게 네. 사회성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뭐 대표님도 지금 잠깐 비니안이 네. 보셨겠지만 네. 사회성 떨어지는 애처럼 보이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실제로 저 아이들이랑 한 시간 정도만 지내보시면 네. 그 말 쏙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성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네. 이전에 학교 공동체에서 경험했던 네. 그 돈독한 네. 그 있잖아요. 스승의 날 그 졸업식 날 네. 펑펑 울고 네. 그런 어떤 관계성이 네. 지금은 네. 굉장히 많이 희석되지 그쵸. 않았나. 네, 그쵸. 굉장히 개인주의로 네. 많이 가고 제일 많이 바뀐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폭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때는 학폭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저랑 조금 세대 차이가 네, 나는 네. 것 같은데 네. 지금은 툭 하면 학폭이 열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네. 어떻게 그 사회성과 유대감을 네.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니안이 제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네. 황금 인맥이라고 제가 표현을 네, 하거든요. 네. 전국에 네. 1,000명이 넘는 네. 남녀노소 네. 불문하고 네. 지금도 부산 가면 네. 하룻밤 호텔 잡아서 재워줄 네. 수 있는 분이 계시고요. 울산에도 있고 네.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네. 있고 강화도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비니안이가 간다 그러면 네. 그 뭐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네. 기다리고 있고요. 초등학생 뭐 꼬맹이들도 네. 비니안이 오빠 형 온다 그러면 네. 되게 설레어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그 월드 IT쇼라고 네. 포엑스에서 열렸거든요. 네. 거기에 저희 아는 대표님이 같이 거기에 출품을 해서 아트 메타버스, 그 아트 메타버스 쪽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금 기술력을 좀 선보이는 대표님이 저랑 같이 네. 사용했던 중고등부 사용을 했던 대표님이신데 네. 응원차 저희가 갔었는데 거기에 공동체에서 만난 그 한 가정이 같이 네. 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7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네. 그날 그 어머님이 깜빡 잊고 다음 주인 줄 알고 네.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다음 주인 줄 알았다고. 근데 그 딸이 펑펑 울었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니안이 오빠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그거 엄마가 그거에 네. 그 약속을 이 깜빡해가지고 그랬다고. 이렇게 사회성이 굉장히 돈독해질 수 있는 게 어쩌면 그 유한한 시간을 네. 어떻게 쓰느냐에 네. 따라서 그게 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스쿨링이 절대 사회성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를 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오해네요, 오해. 네. 네. 그러면은 작가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부모의 교육 철학, 네. 그리고 교육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네. 송도 센터에 오면서 네. 아이들 교육에서 네. 부모 교육으로 그쵸. 제가 네. 포지션을 바꾼 게 네. 부모 교육 철학과 부모 교육 마인드 네. 네. 부모님들의 프레임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녀 네. 교육함에 있어서 그래서 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그게 자녀 교육함에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이렇게 남다른 교육을 시키셔서 네. 궁극적으로 뭘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장 네. 가장 이상적인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비전인 거죠. 네, 네. 건강하게 자립하는 거죠.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근데 그 건강하게 자립이라는 게 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부모들의 이제 생각은 이런 거거든요. 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렇죠. 진짜 억대 연봉을 받는 네. 누가 와도 우러러 봐주고 네. 이런 시장을 갖는 게
건강한 자립, 그렇죠. 좋은 자립을 생각하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그 자립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그게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립적인 모습을 그렇게 상상하는 부분들이 네. 이게 되면 네. 저는 자연스럽게 부차적인 자원으로 따라온다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립이 제일 중요한데 네. 자립이 자녀 교육하면 궁극적인 목적인데 네. 어떤 모습으로의 자립인가 그게 네.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도 제 아내와 소통을 해서 딱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시킨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을 네. 이 빙의한이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1대1 관계성 네. 속에서 항상 24시간 내내 호흡하는 순간순간 그런 네. 관계성 속에서 네. 정체성과 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돕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자립해 네. 나가는 게 네. 제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그 이후의 거는 뭐 네. 다 채워주시죠. 작가님 이제 그 신앙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작가님 답변을 들은 이제 비신앙인들은 네. 이제 아마도 하나도 공감 못할 거예요. 공감 못하실 수 네. 있어요. 근데 네. 그 인생 인간의 삶의 원리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박웅현 작가님도 여덟 단어를 굉장히 네. 심오하게 풀어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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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신앙인이든 신앙인이지 않든 네. 공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라는 네.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여덟 단어를 보면 저는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하고 너무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렇게 신앙적인을 쏙 빼놓으신다면 그래도 네네. 뼈대는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본질에 네네. 대한 부분들. 네. 네.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신앙이 있는 가정이든 없는 가정이든 그거는 중요하죠. 그거는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네, 그쵸, 공감하는 그쵸. 부분인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 하나님적인 거 뭐 이런 거를 빼더라도 네. 그 원리적인 것은 네. 분명히 좀 가져가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